저는 21년 3개월 딱 옷가게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정말 제가 부자가 꼭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결혼을 해서도 단 한 순간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근면성실하게 근검절약하면서 살면 부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열심히 남편과 제가 한 푼 두 푼 모으고 있을 때 제 남편이 어느 날 저에게 아주 심각한 얼굴로 고백할 게 있다는 겁니다. 아, 나한테 이제 프로포즈를 하나 보다 하고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은 정말 의외의 뜻밖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 말도 없이 혼자서 열심히 주식을 해서 저희가 벌어놓은 건 당연하고 아주 엄청난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도 남편한테 왜 그랬어? 아니 하다가 아닌 것 같으면 그만뒀어야지 이렇게 원망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남편은 제가 이렇게 밥상을 차려주면요 연장과 도구만 딱 남기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습니다. 180에 몸무게 62kg 나갑니다. 항상 건강검진 가면 미달이에요. 근데 본인이 죽을 때까지 정말 지상 최대의 과제가 70kg 넘어가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요 그 종로에 있는 고층 빌딩에서 근무를 했는데 점심시간에 옥상에 올라가서 밥을 못 먹었답니다. 얼마나 본인이 걱정이 됐겠어요.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는 와이프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뭐 하는 거 다 잊어버리고 제가 알았을 땐 11개의 카드를 돌려막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피우지도 않던 담배를 피우다가 무심코 그 꽁초를 딱 떨어뜨리면 그 꽁초가 너무 부러웠대요. 나도 다 끝났으면 좋겠다 이거. 그런 말을 저한테 하니까 제가 어떻게 남편에게 왜 그랬어 이런 말 할 수 있었겠어요. 원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침에 남편이 출근을 하면 제가 등 뒤에서 이렇게 앞에다 대고 얘기를 하면요 정말 무슨 일이 무서운 일이 생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등 뒤에서만 여보 우리 아직 젊잖아요. 돈은 벌면 되지. 이제부터 우리 시작하자. 그러니까 제발 이상한 생각 하지 말고 저녁에 집에서 봐요 이러고 제가 아침에 출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정말 이상하게 안 좋은 일이 전부 겹쳐서 오더라고요. 그 이마트가 들어오면 상권이 막 형성이 되죠. 막 고층 빌딩이 들어오고요. 그 1층에 비어있던 가게들이 전부 다 옷가게가 되는 겁니다. 어떤 데라면 두 개씩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매출이 3분의 2가 뚝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 있는 데 똑같죠. 새벽시장 가야 되고 제가 보증금을 넣고 또 권리금을 넣고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는 똑같습니다. 정말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남편이 회사에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실직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졸지에 가장이 됐습니다. 이제는 정말 제가 이제 생업에서 우리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데요. 제가 그때 아동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동복은요 준노동입니다 여러분. 어른 옷은 자기가 입지만 이 아동복은 제가 다 입혀줘야 돼요. 그런데 이 겨울에 아이들 위에 아래 내복을 다 입혀서 셋씩 딱 데리고 오면 제가 그날은 과로하는 날입니다. 다 갈아입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제가 아이들 옷을 갈아입히고 있는데 그 엄마가 저를 보더니 언니 왼쪽 목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지 않아? 한번 일어나 봐봐.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거울을 봤더니 정말 제가 보기에도 왼쪽 목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일을 하니까 화장을 하고 거울을 봤는데도 제가 얼마나 살기 바빴으면 그 제 목을 유심히 볼 겨를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저는 이미 이 갑상선에 아주 큰 문제가 생겨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약만 먹으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약을 먹어도 이 무서운 피곤함, 공포스러운 피곤함이요. 정말 제가 눈도 이렇게 뜨기 힘든 그런 피곤함이 저를 늘 괴롭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침부터 정말 1년 내내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부자가 안 될까요? 네, 그때 제가 아마 그냥 위로의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빚도 갚고 부자가 되겠지요, 이렇게. 그런데 결국 이 애터미에 와서 다단계로 둘 다 성공하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몸이 아프니까요. 어떤 이렇게 모임에 가도 항상 자리가 쭉 있으면 끝에 가서 이렇게 앉게 됩니다. 자신감이 떨어지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어떤 모임에 가면 중앙에 딱 앉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를 더 깜짝 놀라게 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랑 같이 제품을 썼던 샴푸 쓰고 치약 쓰고 에센스 쓰고 비비크림 썼던 제 지인들이 재구매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옷가게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시 사러 오는 건데 86%. 제가 갑자기 번개한테 띵 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어떻게 이렇게 좋은데 쌀 수가 있지? 그리고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다 좋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까? 제 머릿속에서 물음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 둘, 열, 백, 천 개 막 생기는데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리고 한국 원자로 연구는 또 뭐야? 너무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총장님께 애터미를 가장 빠르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요. 그랬더니 1박 2일 석세스 세미나를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 처음 세미나를 간 걸 두고 저희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승희가 살면서 가장 잘한 짓이다. 근데 요즘 절대 이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이승희 여사께서 살아생전에 가장 위대하고 크고 훌륭한 업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누명이 벗겨진 거예요. 저는 솔직히 겉으로는 그때 무서워서 말은 안 했지만 6개월 차이입니다. 저희 남편하고 제가 속으로 너 때문이야. 네가 그때 사고만 안 쳤으면 난 이렇게 지금 힘들게 살 필요가 없어. 그리고 난 부자 됐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제가 세미나에 가서 박한길 회장님의 강의를 들었을 때 알게 된 겁니다. 아,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사실은 부자가 될 일을 하지는 않았구나. 우리 남편이 그때 사고치지 않았어도 나는 그렇게 내가 꿈꿨던 부자가 될 수는 없었구나.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회장님은요 혼자서 정말 자켓을 벗어 던져가면서 제 기억에 12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강의가 아니셨어요. 그냥 이렇게 가슴을 막 울부짖으시는 것 같이 여러분 이렇게 살다 죽고 싶습니까? 우리가 부자 될 수 있는 애터미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구를 잡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어떤 분은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졸아요. 그럼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 주무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오늘 여기서 인생이 운명이 바뀝니다. 나는 그 한 명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접니다 이랬어요. 그 한 사람 접니다. 회장님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그날. 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도 오늘 분명히 누군가 한 분은 적어도 한 분은 인생이 바뀌는 터닝포인트가 되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회장님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아, 이 일은 내가 남에게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면 줄수록 나는 부자가 되는 일이구나. 이걸 왜 못해? 이거 할 수 있겠다. 그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이 생필품을 바꿔만 쓰면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비전을 보고 일을 한다면 이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일이네. 난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그 버스 안에서 생각을 해본 거죠. 난 21년 동안이나 정말 열심히 새벽에 남들 다 잘 때 일어나서 장에 다니면서 돈을 벌었는데 내가 1년 더 이렇게 열심히 산다면 뭐가 달라질까? 2년 더 열심히 산다면 달라질까? 3년 더 열심히 산다면 달라질 것 같더라고요. 저는 계속 양이 늘어납니다. 약이. 그리고 나이는 들어가겠죠. 옷가게는 계속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은 그 이후에 중소기업의 이사로 있었지만 언젠가는 정년 퇴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이걸 또 해야 돼?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다 죽어야 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애터미는 은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처음엔 누구나 7만 5천 원을 받지만 마지막에는 월 5천만 원을 받게 되고 그런데 이것을 내가 죽을 때까지 인정해줘서 연금성으로 나오고 또 나의 아이와 그 아이에게 상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거리는 정해져 있는 거네 이건. 그러면 방향만 제대로 보고 속도가 답이다. 난 빨리 끝낸다. 난 지금까지 일하면서 살았는데 일로부터 해방되고 싶다. 그리고 제가 바로 올라와서 옷가게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없었습니다. 저 20년 넘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가게를 내놓고 그때부터 제 핸드폰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발라봐. 정말 좋아. 써봐. 진짜 좋아. 먹어봐. 정말 이거는 끝내줘. 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달에 탄 수당이 얼마였을까요? 6만 9천 원 탔습니다. 둘째 달은요? 올랐습니다. 7만 1천 원. 셋째 달은요? 올랐습니다. 7만 3천 원. 제가 세 달에 20만 원을 벌었다고 하니까요. 드디어 제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너무 한심하게, 불쌍하게, 왜 저러냐? 아, 진짜 다단계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다단계 빠지니까 저러고 다녀. 아, 진짜 무섭다. 그리고 드디어는 미쳤다, 미쳤어. 그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 제품을 써보면, 그 가치를 알면 내가 왜 이러는지 알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을 제가 일을 하니까 250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2년째가 되니까 550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년째는 월 1000만 원이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4년째가 되니까 이제 연봉 2억이 넘어가서 로얄클럽 멤버가 되었는데요. 저는 21년 3개월 동안 대충 하지는 않았습니다. 옷가게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월 1000만 원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뭘 하든지 간에 월 1000을 버는 사람들은 따로 있구나. 아, 난 좀 존경하고 싶다. 그리고 난 죽을 때까지 월 1000만 원은 벌어보지 못하겠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애터미에 와서 3년 만에 무자본으로, 무점포로, 무경험으로 연금성이 되고 상속이 되는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게 됐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신가요? 네. 결국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부자이건 가난하건 누구든지 간에 써야 되는 것이 생필품입니다. 애터미는 그 생필품을 유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하지 않습니다. 저는 혼자 팔았거든요. 오늘도 팔고 내일도 팔고 계속 팔았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애터미는 혼자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인정해줬습니다. 무한 단계로. 그래서 결국은 은퇴가 있는, 잘난 사람만 돈을 버는, 많이 버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다 같이 월 5천만 원 가고 끝내는 집단 성공이라는 그런 수익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애텀에서 제게 가장 큰 스펙은 진정성이었습니다. 저는 옷을 잘 못 팔았습니다. 옷을 잘 모르면 괜찮을 텐데요.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제가 오래 해서. 그러면 바느질, 원단, 염색 상태, 특히 부자재, 우리가 자크나 단추를 말하죠. 이런 것도 비싸지 않은데 저는 이거를 팔아야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들면 사세요. 잘 했겠습니까?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애터미 제품은요, 문을 열고 사람이 들어온다 싶으면 제가 오팔 생각이 없습니다. 치약 써보라고. 천연항생제 프로폴리스가 들어있는 너무 좋다고.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수용성으로 전환시켰다고. 내가 써보니까 입냄새가 사라진다고. 그리고 스케일링을 제가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 치약을 쓴 뒤에 갔더니 칭찬받았습니다. 구강구조 아주 양호하다고. 제가 아는 건 딱 여기까지. 근데 회장님은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특징으로 말하고 효과로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얼만데? 그런데 만약에 이 치약이 3만 원 그랬으면 저는 못했습니다. 가격을 또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애터미 제품은. 제가 사실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2편의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재미가 없었습니다. 아무 얘기도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보라고. 근데 제가 한 3, 4달 전에 영화를 본 게 있었는데요. 너무 재밌었어요. 또 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제가 아는 모든 지인들에게 전화해서 그 영화를 보라고. 야, 진짜 볼만하다고. 그리고 그 주연 배우, 남자 배우의 연기가 진짜 명품이라고. 감독이 시켰을까요, 저한테? 홍보하라고? 돈 받았을까요? 제가 그러고 다니는 줄 알까요, 감독이?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제가 그 연기자의 호평하는 거, 그 배우가 알까요? 모릅니다. 그럼 저는 왜 그럴까요? 왜 제가 혼자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결국 드디어는 제가 돈 들여서 제 친구 데리고 가서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 뭐라고 할까요? 재미없대요. 그럼 여러분 상처받으세요? 나는 재밌는데 이 친구 재미가 없다면 뭘까요? 어, 네 취향은 아니네? 끝납니다. 저는 이거랑 똑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애터미. 제가 너무 좋고 싸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제 친구와 제 형제자매와 지인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뭘까요? 진짜여서.
영화도 제가 진짜로 재밌으니까 그렇게 아무런 저에게 이득이 없지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내톡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를 탐냈던 사람들 굉장히 많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거 파는 거잖아. 그리고 인맥도 많아야 되잖아. 난 잘 팔지도 못하고 난 절대 못해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이쪽 귀로 듣고 바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네트워크에 와서 뭐 가입비 없고 진입비 없고 추천 수당 없고 월간 유지가 없는 게 너무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당연히 없는 거 아니에요? 네트워크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거래해서 생기는 유통 마진을 우리 현명한 소비자들이 가져가는 거 이건데,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할인마트인데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인 것뿐인데 왜 그런 게 있어? 당연히 없어야지.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여기는 없을 수 있을까? 근데 어느 날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애터미에 이런 제도가 있는 거 아시나요? 네. 자, 어느 날 내 친구가 너무 애터미의 아이크림이 좋다고 와서 써보라고 난리인 겁니다. 근데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아. 그래서 한번 썼습니다. 그런데 두 달을 썼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좋은지 안 좋은지. 그래서 두 달하고 29일째까지 썼는데 요만큼 남았습니다. 여기서 딱 반을 썼어요. 안 좋아요. 그렇지, 이렇게 싼 게 좋겠어? 어떻게 하시라는 거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시라는 겁니다. 반품하면 100% 교환해주고 환불 해주겠다라고 회장님께서 발표하시기 전에 잠을 잘 못 주무셨대요. 왜요? 만약에 소비자들이 서버가 다 안 좋다고 갖고 오면 애터미 어떻게 되죠? 그냥 망하나요? 쫙딱 망하죠. 근데 회장님이 발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왜요? 만약에 소비자들이 써보고 안 좋다고 하면 망해라 이 회사. 그게 맞다. 언젠간 망할 건데. 그럼 반품률이 어떻게 됐을까요? 업계 최저였습니다. 보통 업계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반품률. 그런데 지금은 더 떨어져서 0.19%까지. 무슨 얘기일까요? 소비자들이 써보니까 내가 쓰던 것보다 훨씬 좋고 싸다고 손 들어준 겁니다. 그러면 결국 진입비, 가입비, 월간 유지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되죠. 왜 이게 그럼 있을까요? 좋지도 않고 싸지도 않은데, 제품에 자신 없는데 회사는 계속 매출로 이윤을 내야 되니까 누가 들어오면 무조건 제품 사십시오. 사업하려면 또 누구 데리고 오십시오. 또 그분도 긁어서 물건 사야 되고, 또 사업자라면 매월 기본적인 매출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애터미 여러분, 이렇게 제품에 자신 있는데 있을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 ABCD 이마트 가는데 들어갈 때 진입비 내시나요? 월간에 유지해 주셔야 되나요? 없잖아요. 진정한 네트워크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두 번째, 저는 남편이 그렇게 한번 사고를 치고요, 사실은 그 빚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어렵지 않게. 근데 살아보니까요, 이 빚 갚아지질 않아요. 그리고 제가 계산을 얼추 해보니까 환갑쯤 되면 갚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뭘 다른 걸 할 수 있을까요? 자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있지도 않아서 그냥 꼼짝없이 또 그냥 제가 하던 옷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애터미를 알아보게 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건 되겠다, 이건 돼야 한다, 나는 지금 이거 말고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무조건 집중하고 몰입했습니다. 그건 저의 간절함이었습니다. 이 간절함이 결국 성공의 에너지가 되더라고요. 애터미 알기 전에 여러분, 나의 학벌, 미모,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 다 필요 없습니다. IQ, EQ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냥 출발선이 똑같아요. 제품을 써보고 좋은 걸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여기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가치에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네. 저는 처음부터요, 이 보상 플랜 딱 보고 팀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첫 번째는 판매사인데요, 판매사님 이렇게는 안 부르더라고요. 근데 팀장부터는 님을 붙여요. 그리고 이름이 다이아몬드 마스터입니다. 다이아몬드 너무 좋잖아요. 팀장을 가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도 1,000만 원을 못 벌어봐서 처음부터 1,000만 원 벌어보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아, 여기서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팀장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보름 동안에 가야 되는 거를 한 주일 딱 가보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굉장히 빠르게 판매사를 갔습니다. 옷가게 하면서 그리고 오토 판매사를 26회 유지하고 팀장을 갔습니다. 제가 그때 다 나갔겠지, 다 똑같겠지, 비전만 보면 정말 열심히 뛰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비전 본 코기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고 상황도 다 다른데 이걸 한 대 같이 이렇게 모아서 팀워크를 내야 되는 걸 저는 할 줄 몰랐습니다. 아우르질 제가 못했기 때문에 그때 실패를 하면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 파트너는 팀장 제수란 없다. 절대 그런 일은 없게 하겠다. 그리고 나보다도 더 빠르게 애터미 성공하는 파트너를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요, 내가 내 파트너를 성공시키는 게 답입니다. 그 대가로 내 수당이 배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하는 그런 가치가 있는 사업입니다. 네, 저는 사실 감사라는 단어를요 그때 막 힘들 때 다 잊어버렸습니다. 감사가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 애텀에서요 일을 막 하다가 이 감사가 너무 제가 커서 숨이 다 멎을 정도로 먹먹한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요,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파트너들 후원을 하고 깜깜해서 저녁에 집에 딱 와서 PC를 탁 켰는데요, 그날 제 좌우의 매출이 정확하게 61만 2천 대 60만 3천인 날이었습니다. 아, 나는 이제 애터미에서 가난하게 살기 틀렸어. 난 이제 부자야. 너무 그날 정말 행복하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제 심장 뛰는 소리가 쿵쿵쿵 제 귀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애터미는요 나로부터 양쪽으로 이렇게 소비자를 차근차근 만들어서 균형이 맞으면 수당을 맞게 되는 그런 수익구조입니다. 내가 30만 포인트가 되면 이건 죽을 때까지 인정해줍니다. 다시 이거를 매월매월 하라는 게 월간 유지죠. 그런 거 없습니다. 애터미는 양쪽으로 내가 만든 소비자들의 매출이 3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가 되면 7만 5천 원이라고 하는 수당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70대 70만이라고 하는 수당을, 아니 포인트가 맞게 되면 우리가 15만 원이라고 하는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150, 240, 600, 2000, 그리고 5000, 이제 끝났습니다. 모든 일이 끝납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60대 60을 맞으면 어디쯤이죠? 여기쯤입니다. 이제 시작해서 막 너무 한 칸 넘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다 끝났다, 나는 애터미로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아직 갈 길이 먼데요. 여러분, 30대 30을 맞으면 7만 5천 원 타죠. 그러면 60대 60을 맞으면 얼마 탈까요? 네,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루 정산이기 때문에 이미 30대 30을 넘어가서 이날 내가 받는 돈은 7만 5천 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얼마가 날아가죠? 네, 반이 날아가죠. 그러면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배팅을 해야 되겠죠? 다단계인데. 자, 여기다가 10만, 여기다가 10만 배팅을 하면 70대 70이 돼서 15만 원을 받습니다. 그죠?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10만 포인트면 30만 6천 원 더하기 30만 6천 원. 그러면 61만 2천 원에 필요도 없는 제품을 사고 내가 한 번 더 맞으려고 할까요? 이건 유치원생도 안 합니다. 유딩도 하지 않아요. 배팅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저희는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냥 60만 대 60만을 보고 있자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속이 쓰리겠죠? 다 날아가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거를 내가 했다면 이렇게 절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제, 오늘, 내일로 포인트를 나눠서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제로 해서 30대 30 이렇게 해서 한번 맞겠죠? 그리고 또 오늘로 쪼개서 30대 30 넣고 또 한 번 맞습니다. 이렇게 두 번 맞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60만 대 60만이 뜬 건 뭘까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한 거죠? 네, 제품이 좋고 싸서 소비자들 자발적인 재구매를 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땅이 있고요. 또 건물이 있고요. 또 이게 없는데 부모님이 물려준 유산이 있습니다. 빌딩에 한 채 있어요. 그러면 임대료를 받으면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재능이 뛰어나서 지적 소유권이 있어서 인쇄수입을 받는다. 그러면 부자입니다.
근데 이 모든 캐피탈이 없다, 난 자본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노동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시간 대비 소득을 받는 그런 노동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캐피탈이 딱 한 가지가 있어. 뭘까요? 소비자 멤버십입니다. 저는 이 소비자 멤버십이 만들어진 겁니다. 벌써 제가 만든 게 아니죠. 이 좋고 싼 제품이 만들어준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앞으로 30만, 70만, 150만, 240, 5천까지 가서 제가 은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회원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자, 이 회원은요, 한국에서만 늘어날까요? 지금 현재 8개의 지사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지금 거의 준비를 마쳤는데요, 앞으로 100개국 정도의 지사가 계속 나갈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이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이야만 되기 때문에 계속 제품의 매출이 늘어나서 이제는 한국 매출보다 어디 매출이 많을까요? 해외 지사 매출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발적인 재구매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에서 내가 회원가입만 하면 아무 조건 없이 나에게 아이디를 주면서 그게 내 대형 할인마트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내가 더 좋고 더 싼 내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거 당연하고 또 수당까지 나온다는데 다른 데 가서 사실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런 거죠. 세 번째는요, 앞으로 신상품이 나옵니다. 10만 가지. 제가 생필품을 구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생필품이 많아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신상품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5천 대 5천을 가고 졸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졸업하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 감사가 나왔는데요, 제일 먼저 저는 쓰리바 박지성을 가진 세 분에게 감사했습니다. 제일 먼저 박항렬 회장님. 회장님께서 이렇게 애터미를 안 만들어주셨다면 저는 지금도 옷가게 하고 있겠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이신 박진민 여사님. 제가 옷가게 하는 것도 못마땅한데 다단계 한다고 매일 우셨던, 그거 꼭 해야 되냐고 우셨던, 네, 그런 어머니. 그래도 눈물로 늘 뒤에서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오늘 혼자서 제 발로 오신 분 있으세요? 갑자기 별자리를 봤더니, 운세를 봤더니 오늘 이 전이면 관정리에 가라 이래서 오신 분 있으세요? 누군가가 여러분 사랑해서, 여러분 성공시키고 싶어서, 같이 일하고 싶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오자고 했겠죠? 여러분 200만 원이라고 하는 옷도 파면서 한번 대보세요. 정말 그분에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나오실 거예요. 제가 감사 했더니요, 제 수당이 점점 더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감사의 크기가 수당의 크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는 E3가 있습니다. 감사해야 될 분, 이성현 박사님. 여러분 이성현 박사님이요, 여기에 오니까 돈만 많은 그런 천박한 부자 되지 말고 나눌 수 있는 멋진 부자가 되라고, 신사숙녀가 되라고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영원한 사부이시죠. 네, 그리고 제 남편 이유철 씨. 이렇게 침 흘리고 자고 있는 우리 남편에게 갔습니다. 지금도 우리 남편은 모릅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여보 고마워, 사고 쳐주셔서. 네, 우리 남편이 그러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애터미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스템 만들거나 사거나 들어가야 성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머리가 좋지 않아서 재벌 총수처럼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돈이 있어서 프랜차이즈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딱 한 가지 답은 시스템에 들어가는 거네. 그런데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요, 모든 성공하신 분들의 환영사가 똑같더라고요. 나는 어느 날 애터미 제품을 누구에게선가 전달받고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반해서,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 자리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왔더니 성공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나도 이 시스템에 들어가야겠다, 완벽하게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몸이 안 따라오는 겁니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옷가게를 하다 보니까 위를 다 망가뜨려서 조금 들먹고 먼 곳을 이동하면 다 구토하고
매일 멀미약 붙이고 세미나 가고 매일 사탕 먹고 그리고 조금만 좀 많이 먹으면 체하는 겁니다. 매일 따고 나 시스템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세미나에 앉아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값이 수십억씩 하는 스포츠 스타 그분들 평상시에 뭐 할까요? 공 때리고 받고 던지고 받고 이거 하겠죠? 그리고 막 이렇게 타이어 같은 거 묶고 모래 사장에 막 뛰어다니잖아요. 막 계단을 천 계단씩 막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연습을 합니다. 지루하고 반복되는 그 일을 왜 할까요? 그분들의 몸값이 그 필드에서 실제로 나오기 때문이죠, 실력으로. 아, 그렇다면 나도 여기서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여기 와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성공하신 분들이 그렇게 세미나에 가는 그 길을 수도 없이 다녔겠구나. 그래서 꿈이 이루어진 거구나. 그럼 그 길은 꿈길이네. 나도 다녀야겠다. 내 꿈을 이루려면. 이라고 생각했더니 희한하게도요, 제 몸이 꿈을 따라와줬어요. 그 이후로는 제가 체하지도 않고 토하지도 않고 그리고 멀미약을 붙이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여기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성공 공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애터미는요 완벽하게 본사에서 이렇게 다 만들어주죠. 우리가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면 우린 정말 또 잘난 사람이어야만 되고 잘난 사람만 또 돈을 벌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일이 끝나면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좀 약간 균형 감각이 모자라서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인사를 할 때 좀 일어날 때 이상하죠. 넘어질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세미나에서 한번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팔을 부러뜨렸어요. 그런데요, 여태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데 여기서 내가 빠지고 성공 못한다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기부스를 하고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 딸의 졸업식에도 입학식에도 절대 빠지지 않고 왔습니다. 왜였을까요? 성공하고 싶어서. 제가 잘난 게 없고 가진 게 없는데 이 시스템에 들어오면 성공한다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한 겁니다. 머릿속에서 막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도 이걸 모르고 있는데 내가 가서 얘기해줘야지 이런 분. 가서 만났어요. 친구한테 내가 애터미 제품이 좋고 싸서 쓰기만 했거든. 근데 오늘 들어보니 그게 아니야. 나도 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막 얘기하면 할수록 그 친구가 막 어두워지는 거야, 표정이. 그러니까 너도 회원가입해가지고 제품 정말 좋은 거 싸게 써! 하는 순간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뼈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다단계 회원 절대 가입 안 해. 여태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가슴이 쿵하죠. 또 용기를 내서 한마디 더 해요. 그래 그래 알았어. 일단 칫솔부터 써봐봐. 너무 좋아. 이런 칫솔 정말 나는 보다 처음 봤어. 딱 이런 순간 그 친구가 칫솔 많아. 집에 쌓였어. 너 앞으로 그런 말 하려면 오지도 마. 그러는 순간 폐업하시죠. 여기서 막 창업을 했다가 친구가 딱 두 번 거절하면 폐업. 그래 무슨 다단계야. 내가 오늘 잠깐 홀렸나 봐. 여러분 거절은요 빠르다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아무도 이 친구에게 나보다 빠르게 정보 전달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빠르기 때문에 거절받습니다. 이 사업하면서 가장 빨리 돈 벌 수 있는 방법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얘기합니다. 빨리 나가서 많이 거절받으세요. 그게 빠르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안에 지금 기회와 운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둥둥둥. 여러분 보이시나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면 잡으세요. 누가 잡아서 내 손에 넣어줘도 내가 잡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이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아, 나는 아닌가벼? 여러분 꿈이 있으신 분은 보일 때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나누고 공헌하는 그런 멋진 부자, 시간의 자유, 경제적인 자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나누시는 그런 멋진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